이번에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의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최진석 실리콘밸리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나스닥 지수 잘 가졌습니다. 한주 동안의 흐름이 어땠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지난 한 주간 0.94% 상승한 15,455.36을 기록했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가 둔화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차익실현 매물과 인텔의 주가 급락 등으로 인해 막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작년 12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전년 대비 2.9% 상승했습니다. 이 지수가 3%를 밑도는 것은 2021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실적을 발표한 인텔이 올해 1분기 이익과 매출 전망에 대해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수치를 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주가가 하루 만에 11% 이상 급락하면서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럼에도 빅테크들의 주가는 대부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메타, 아마존, 애플 등 대부분의 빅테크들이 작년 4분기 및 작년 연간 실적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실적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생성 AI 최대 수혜주인 엔비디아는 지난주 2.59% 상승했습니다. AI 주도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주 1.32% 상승했습니다. MS는 지난주 애플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시총 3조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MS와 시총 1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애플은 지난주 0.45%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이번주 비전 프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매, 애... 메타는 지난주 2.79% 올랐고요. 아마존도 2.43% 상승했습니다.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은 3.97% 올랐습니다. 주요 빅테크 중에서는 지난주에 실망스러운 실적을 테슬라가 내놓았는데요. 주가가 한 주간 13.64%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말씀해주신대로 테슬라의 어닝쇼크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저 지금 부진한 실적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장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전일 뭐 캐시우드의 저가 매수 소식도 있었고 반말 매세가 유입된 게 아니냐. 뭐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실적부터 짚어주시죠. 네,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가 지난해 4분기에 시장 추정치를 밑도는 어닝 미스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와 공격적인 가격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된 결과입니다. 테슬라는 지난주 사, 작년 4분기에 251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지만 월가가 예상한 256억 달러를 밑돌았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문 매출은 215억 달러로 증가율이 1%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세계 주요 시장에서 차값을 큰 폭으로 내려 평균 판매 단가가 떨어진 영향입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47% 급감한 2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4분기 영업이익률은 8.2%로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연간 실적에도 제동이 걸렸는데요. 지난해 연간 매출은 81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89억 달러로 35% 쪼그라들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022년 16.8%에서 지난해 9.2%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해 각각 9.3%, 11.6%의 영업 이익률을 기록했는데요. 두 회사의 합산 영업 이익률은 10.2%에 달해 테슬라를 추월했습니다. 10%의 이익률은 대중차 브랜드로는 이례적인 수치인데요. 글로벌 자동차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폭스바겐과 제너럴 모터스 포드의 영업이익률은 7에서 8%대로 추산이 됩니다. 테슬라 주가는 올해, 올해도 고전하는 한 해가 될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주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자동차 판매 성장률이 전년보다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실리콘밸리에서 한국경제신문 최진석 두판이었습니다.